전남 자치 경찰위원회가 전남 경찰청이 어린이 교통 안전 강화에 나섭니다. 두 기관은 어린이 교통 안전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방학과 개학 시기를 고려한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 시설 점검과 어린이 통학 버스 점검, 등하교 안전 지도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남에서는 올해 6월까지 어린이 교통 사고 14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